이번에는 이드치 연구소장의 또 다른 활동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번 활동 사례는 최근 강서필 병원에서 있었던 심리극입니다. 알코올 치료 중인 입원 환자 대상의 심리극에서도 자발적인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년의 여성 환자께서 3개월 전 살해당한 남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심리극을 진행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분은 동생이 문에서 어떤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직장 동료가 폭행해서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동네를 활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노년의 남성 관객이 살인자가 동네를 활보하는 것과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주인공이 비논리적인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관객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주인공에게 차분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행자의 요청을 거부한 한 명의 관객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은 살인자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에 공감했고 주인공의 남동생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리극이 끝난 뒤 담당 직원을 통해 남동생이 문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주인공은 남동생의 직장 동료의 원망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심리극은 남동생이 살해당했다고 믿고 싶은 주인공의 빈약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되 살인범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로만 진행했고 주로 남동생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갖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만약 남동생이 살해당했다라는 신념을 주인공이 계속 갖고 있고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